안녕하세요. ITS 스토리텔러 어서한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로 그 서거 50주년이었었고 또 내년 2025년 11월 29일이면 이제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고 유경수 여사에 관한 몇 가지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유경수 여사는 1963년 10월 15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선희가 그해 12월 17일 날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제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 영부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974년 8월 15일 서거하시기까지 10년 8개월 동안 이제 그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사회 봉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사회 활동 봉사는 정말 다양하게 많은 활동을 하셨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어린이를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살고 있는 서민들을 또 누구보다도 엄청 사랑하셨죠. 그리고 또 유경수에서는 이제 뭐 어린이 회원도 서울 남산과 부산에 또 건립을 했고 또 어깨동무도 발간을 했고 벽촌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어깨동무를 발간해서 또 당시 이 나라의 꿈이자 미래였던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또 어깨동무를 발간해서 벽촌으로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양지혜를 발족해서 사회의 어두운 곳곳마다 찾아가서 사회 봉사 활동을 또 하셨죠. 또 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또한 아주 많은 봉사 활동을 또 하셨습니다. 월남 파병 병사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봉사하시고 노력하셨죠. 역시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린이를 위한 활동, 그리고 사회의 어두운 곳을 위한 활동, 이라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 유경수 여사께서 영부인으로 지내는 동안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925년 11월 29일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집에서 육종관 씨와 이경영 씨의 사이에서 일남 삼녀 중에 둘째 딸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이제 죽형 초등학교를 졸업하셨고 그리고 서울의 배화 여자 고등학교로 입학을 했죠. 당시 경쟁률은 6대 1이었답니다.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시골의 소녀가 이제 서울 학교에 당당히 합격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졸업 여행을 일본으로 가게 됐는데 집에서 부모님들이 반대해서 그 일본 졸업 여행은 가지 못하고 바로 졸업하자마자 고향 옥천으로 돌아와서 가사를 도왔다고 합니다. 가사를 돕던 중에 옥천 여학교에서 그 교사로 이제 초빙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가정 과목이 있는데 바로 그 가정 과목에 교사로 초빙을 해서 잠깐 교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경수 여사가 25세 됐을 때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서 6.25 사변이 일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그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던 중에 당시 구사단 참모장이었던 중령 박정희를 이제 만나게 되죠. 그 만나게 된 동기는 이제 유경수 여사의 육촌 오빠였던 그 송재천 씨가 소개를 해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바로 이제 영도딸이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 유경수 여사는 제일 처음에 그 식당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전 박정희 대통령을 보자마자 반려자로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첫 인상이 좋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뭔가 마음에 크게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님께 고백을 하니까 이제 육종관 씨와 그의 어머님이 이제 반대합니다. 그때는 이제 여름 8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당시는 이제 전쟁 중이었고 또 박정희는 군인이었고 또 거기다가 또 한번 결혼을 하고 이혼한 전력이 있었고 당시 이제 고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전에 이미 동거한 또 이력이 있었고 그래서 아주 어쨌거나 그 육종관 씨와 어머니 이경영 씨는 박정희와의 결혼을 절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유경수 여사의 고집으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죠. 1950년 12월 10일 날 대구 계림동에 있는 천주교 성당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유경수 여사는 천주교 신자였죠. 그래서 이제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한옥집에 전세를 들어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유경수 여사는 악착같이 그 박정희 중령이 갖다 주는 이제 봉급을 악착같이 모아서 6년 만에 서울 신당동에 이제 허름한 양옥집을 구입합니다. 그 양옥집이 좀 낡았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그 내 집 마련을 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박정희는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재건 최고위원회 이제 의장도 역임을 했죠. 1963년도 10월 15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해 1963년 12월 17일 날 대통령 취임식을 하죠. 제3공화국이 출범을 하면서 유경수 여사는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 영부인이 됩니다. 1974년 8월 15일 서거하시기 전까지 이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다양하고 많은 사회활동을 합니다. 그 1964년도에 그 인혁당 사건도 있었고 또 가장 큰 사건은 아무래도 이제 한일회담 반대죠. 한일협정 반대에 대한 학생들의 엄청난 그 데모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사회가 안정된 다음에 아마 이 인터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전 국민이 합심해서 내 집에 일을 당하는 것처럼 모두 애처로워하시고 도와주시고 이제 후원해 주셨어요. 네. 얼마나 좀 든든했던지 모르겠어요. 네. 금년에도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닥칠지언정 모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도 들었다시피 유경수 여사는 나라와 국민을 정말 생각을 했습니다. 그해 12월에 이제 64년 12월에 양재를 발족하잖아요. 사회의 어두운 곳을 찾아서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백 수십 명의 이제 그 부인들을 모아가지고 이 양주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회활동을 시작하죠. 여기서 그 유경수 여사께서 왜 양주회를 발족했는지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또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양지회에서는 봉사 사업하고요. 네. 위로 사업을 했다고 할까요? 네. 그런 정도에서 그쳤는데 좀 더 금년에는 적극적으로요. 뭔가 남을 수 있는 거를 좀 해봤으면 싶은데요. 이를테면은 병원 같은 곳에 이렇게 방문을 갈 적에도요. 반드시 그런 명절이 아니라도요. 또는 어느 단체가 아니라도 주부들이 그저 병실 하나 둘만 찾아다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적적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빈손으로 가게 안 됐으면은 하다못해 좀 사과를 몇 개를 사가지고 가도요. 한두 병실을 찾아간다든지 해서 좀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해주고 또 책도 좀 읽어주고요. 또 뭔가 손재주 같은 것도 길러줄 수 있으면은 길러서 그 아픈 환자들이 잊을 수 있겠군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이런 병원이 참 그런 일이 필요하더군요.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듯이 이렇게 유경수에서는 사회의 어두운 곳, 다양한 곳을 찾아서 정말 큰 봉사활동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경수에서는 이제 어린이들을 정말 사랑했잖아요. 나라의 미래이자 일꾼인 어린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벽천과 낙도 어린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당시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어린이 회관도 건립을 했잖아요. 서울 남산과 부산에. 그리고 또 그 벽천에 어린이들이 책을 읽지 못하니까 그 벽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 또 어깨동무를 발견합니다. 왜 어깨동무를 발견했는지 또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벽천에 책이 없겠구나. 네. 이 부모님들이 일일이 참 경제상 이렇게 사줄 수도 없고 책을 못 보겠구나 해서 아이디어를 그런 데서 얻어가지고 한 3년 동안 책을 쭉 보내주고 있었죠. 영상을 통해서 그 유경수 여사의 육성을 들었듯이 정말 그 어린이를 사랑했어요. 사회 어두운 곳을 사랑한 거죠. 그 부모님들이 경제상 자식들에게 책을 사주지 못하고 또 자식들이 책을 읽지 못하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유경수에서 어깨동무를 발견해가지고 이제 벽천 낙도 이런 곳으로 이 책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이 어깨동무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쌓고 사회를 알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죠. 또 이거는 그 월남 파병, 그러니까 1964년 9월 달에 의료진을 1차로 파병을 하잖아요. 그리고 1965년도 2월인가 그때 이제 비둘기 부대 한 2천여 명을 또 파병을 보내잖아요. 그때 이제 전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한 고민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 유경수 여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도 또 잠깐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서 또 그 책임을 지시는 것은 역시 이분 혼자시지 않겠어요? 그런 걸 볼 적에 참 옆에서 저를 안타깝기도 할 뿐더러 그분도 더 참 외로우신 것 같은 또 이렇게 보일 적에도 있어요. 네,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도 들었다시피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고민을 갈등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유경수 여사가 상당히 치근하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볼 영상은 그 유경수 여사가 당시 영부인으로 계시면서 그 학교들을 방문해서 학생들과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야당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나한테 가장 큰 야당은 바로 유경수 여사다라고 말한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또 한번 직접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야당이라고요. 참 유일한 야당이다. 이거를 자처해본 일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거는 오로지 대통령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손님들하고 환담을 하시다가도 그 여기 이제 지독한 야당이 앉았으니까 말 조심하라고요.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시다가 이제 그 얘기가 아마 밖에까지 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여론이랄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대통령께 많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었다시피 유영수 회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게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유영수 회사의 유영수 회사가 영부인으로 지내는 동안에 그 일일 타임 스케줄이 정말 철두철미했어요. 저도 그거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이제 자녀들을 학교로 등교시킨 후에 한 1시간 반 동안 그 조간신문을 읽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 스크랩을 했습니다. 이제 뭐 사회에 대한 문제, 정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한 문제, 이러한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스크랩하고 메모를 하고요. 또 이제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또 문제점들을 찾아서 메모를 또 하고, 또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또 문제점들을 메모를 하고, 그래서 그 메모된 것들을 이제 가지고 대통령에게 이제 조언을 했겠죠. 내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민원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또 처리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매일 민원 편지가 한 50여 통씩 이제 왔답니다. 그런데 이제 유영수 여사는 일일이 그걸 다 읽고 손수 답장을 써서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지식을 쌓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학자들을 초빙해서 세계사부터 역사, 지리, 또 뭐 정치사, 그 시문화까지 매일같이 이렇게 1시간씩 지식을 쌓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저녁 식사 후에 또 그 석간신문을 읽고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분석해서 또 메모하고 또 라디오를 또 청취하면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또 메모하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뭐 사회 문제 또 정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메모해서 저장했다가 이제 그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셔가지고 거의 늦은 밤 1시나 돼야 주무셨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 일일 타임 스케줄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아주 철두철미했어요. 그러면서 낮에는 계속 봉사활동도 다녔잖아요. 뭐 안 간 데가 없죠. 사회 얻은 거 공장부터 또 뭐 남한자촌, 또 어린이들이 있는 곳, 고아원, 또 이 노인분들이 지내는 그런 양로원, 또 그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서민들이 있는 곳. 이분이 정말 사회활동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영부인으로 지내면서 그 사회활동을 한 그 모든 내용들은 정말 우리의 그 본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요즘에 영부인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무슨 뭐 저 명품 백 얘기, 명품 옷 얘기, 또 카드 사용,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참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 시대에 이런 분이
이런 영부인이 나타난다면 정말 모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아직까지도 많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 3, 4, 50대는 또 모르겠지만 6, 5, 7, 8, 9, 10대는 정말 유경수 여사를 존경하는 분들이 거의 다일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내년에 유경수 여사 탄생 100주년이 되는데 또 많은 단체에서 또 그 유경수 여사의 탄생 100주년 또 뭐 기념들을 많이 준비를 하겠죠. 예. 뭐 저는 그런 준비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이제 오늘 문득 유경수 여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올해 서거 50주년이었고 내년에는 탄생 100주년인데 아직도 이분이 존경받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다가 오늘 문득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고 나가세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면서 언제나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